안녕하세요. 실험쌤의 비쌤입니다. 오늘의 실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개미, 도라지, 메기, 고니, 매미, 기러기, 갈매기, 무지개, 돌핀 이렇게 아홉 가지에 해당하는 단어의 공통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아 이거다 하고 맞히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아홉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한번 왔다 가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가는 태풍의 이름입니다. 그럼 왜 지금 태풍의 이름을 말하고 있냐? 바로 오늘 실험 주제가 이 태풍을 한번 집 안에서 만들어 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준비물과 실험 방법까지 잘 따라해 보시면 집에서 태풍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꼼꼼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고고! 오늘의 실험 준비물입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제가 이미 조금 잘라놓기는 했는데 종이 박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 정도 크기의 상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 있는 드라이 아이스가 필요한 건데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아이스크림, 드라이 아이스를 구매하려고 아이스크림을 사왔고 그 다음에 이 투명 필름, 자, 칼, 선풍기, 테이프까지 이 정도 준비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태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이 상자 혹은 우드락 상자의 전개도인데요. 전개도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칼이나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들은 칼 사용 시 특히 주의해 주시고요. 부모님이 꼭 칼을 대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그 뒤뚫쳐 있는 부분 중에서 이 큰 네모 부분과 옆에 뒤에 네모 부분을 잘라 놓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병의 모양만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으면은 이제 앞에 네모난 큰 부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 투명 필름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잘 만들었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사방으로 좀 구멍이 하나씩 나 있는 상자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자 안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 실험을 진행해 보면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드라이 아이스를 넣을 구멍을 안 만들고 사방을 다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드라이 아이스를 넣을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아까 전에 이제 상자를 만들어 줬으면 이제 이 안에다가 비커 하나를 넣어 줄 건데요. 이 비커에다가 이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를 안에 넣어서 실험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저리 가고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 넣은 드라이 아이스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드라이 아이스를 이제 넣었으면 아까 미리 준비해놨던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해주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붓기만 하면 바로 반응이 시작되니까 부은 후에 이 상자의 위에 뚫어놨던 이 동그란 부분에다가 선풍기를 놓으면 이제 토네이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와, 먹노. 바로 넣어줄게요. 오! 엄청 멋있어. 살짝 약한 걸로도 해봐야 되겠다. 아쉽다. 여기 있는 불? 불 꺼보고 해볼까 한번? 진짜 신기해. 멋있지 않은데?
토네이도 실험 끝. 사실 태풍 하면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이 실험을 통해서 작은 미니 태풍을 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귀엽고 소장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오늘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실험도 사실 그 스케일에 비해 굉장히 간단하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실험이니까 꼭 추천해 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알람도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